충주에 사는 김용옥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굉장히 힘들었고 자식 3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 또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 쌓는답시고 이렇게 법당을 모셨어요. 그랬는데 모셔놓고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이러고 이제 자식 3남매를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살았을 때 엄마가 많이 다치고 사고가 나서 그러는 모습, 동생들이 또 여자 형제지간이 자꾸 트러블이 나고 이렇게 풍파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갖고 이것저것 다 쌓아놓게, 그래도 쌓아놓고 보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고 오래 모셔서도 안 되고 그냥 치울 수도 없고, 신내림을 받았다고 다 저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신내림을 받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이건 아니다 싶고 간판을 내걸었던 게 창피하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퇴송을 하려고 보살님들이나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냥 치워버리면 되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무슨 마음이었고 치우는 건 또 제 맘대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스님을 또 한 분을 소개받게 됐어요. 노스님인데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래서 믿었지요. 그랬더니 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서운하고 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냥 치우면 될 것 같으면은 스님을 왜 모셔 셨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스님도 못 믿겠구나.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선생님들을 많이 생각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아우 이렇게 해놓고 가둬놨어? 네. 혼날 줄 알았어요. 우리 김 여사님이 원래 촉이 빠르고 직감이 빠르고 꿈 빠르죠. 허나 자주 보면 무당을 하자고 온 힘이 아니야. 업이야. 직업으로 열어가고 애들 명을 열어주고, 그래서 그 명땜 한다고 직업이나 학업이나 이게 안정되기가 너무 힘드니 그걸 좀 알아라고 아들한테 표적도 주고, 어릴 때 신랑하고도 못 살게도 바람을 많이 주고. 자, 오니까 태송은 해야 되고요. 네네. 신이 여기 계시진 않아요. 그냥 조상들도 왕래를 하고 이분이 주인공이야. 이분을 오늘은 잘 찾아서 건강하게 살게 도와달라고 해놓으면 되고, 이름이라도 그래도 걸려있는 분들은 오늘 다 이제 천도를 해야 되고. 네네. 조상에서 바람을 넣었다면 그 조상이 누군지 오늘 한번 알아보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을 모신다 해도 백시집에 누구 조상이 누가 있는지는 아냐? 백시집에 내가 시아버지 손길 잡고 할아버지 때 청춘에 일찍 간 조상이 앞을 서서 대주를 그렇게 흔들어도, 다 그렇게 힘들게 해도 내가 왔다, 내가 장군이지. 내가 대장이고. 그래서 조상이 벌써 앞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증조 할머니, 시댁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두 분이다. 너가 김씨를 안 모셨냐? 백씨는 네가 한 번도 안 해줬다. 여기 백씨 자리가 어딨냐? 백씨는 받지도 못했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 위에 다 계신단 말이야. 여기에 신이 안 왔다고. 조상들이 왕래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 들어서니 친정 아버지 제일 많이 니한테 와가지고 눈물 짓고 왔다. 똑똑하던 내 딸 그 시집 보낸 게 한이 되고, 거기 시집 보낸 게 내가 원이 됐어. 내 죄 같아서 니한테 제일 많이 왕래해서 미안하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그런 마음 제일 많이 줬고, 어떻게든 네가 이걸 모시든 어찌하든 간에 내가 지켜주려고. 근데 힘이 없었어. 신은 아니지만 신처럼 네 뒤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여기 김씨 가정에 조모 할머니, 이모의 할머니, 네. 그 다음 정주 할머니, 네. 여기 신도단지 안 모시고 살았나? 모셨지요. 할머니 내가 내 자리다. 그래서 빌든 그 줄을 안고 네한테 찾아와서 너가 애미 보고 빌어라야 안 빌고. 그래서 내가 니를 찾아왔지. 아이고, 여는 우리 다 김씨 겁니다. 아이고, 우리를 막 가다 놓던 물을 주인님 그냥 고맙다고. 우리가 숨어서 도둑질 했잖아, 이때까지. 도둑 삶을 살고. 어쨌다고 니는 이래 가다 놓고 모셔놓고 내가 뭘
어쩌다고 너는 이렇게 갖다 놓냐? 내가 백시집에 할 말이 없고 없으니까 나도 숨어서 니처럼 도둑 아닌 도둑이 내가 슬금슬금 다니고 슬금슬금 다니고 우리도 이제 힘들다. 네가 이걸 모셔놓고 잠시 원래도 촉 빨랐고 직감 빨랐고 나가서 네가 모르는 게 뭐 있냐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1, 2년은 어떻게든 버텨서 해보자고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문 탁 닫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 옥수공장은 뭔지 모르고 한다. 예, 예. 부하도 싸고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그래 너무 이게 세월이 네, 벌써 오래죠. 세월이 20년이다 네. 그래도 네가 살려달라 뭔지 모르고 비니까 그래도 큰 풍파 없이 네. 오게끔 만들었고 네가 돈을 감사합니다. 못 벌었는 것도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첫째는 신을 받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당에 엄마가 이렇게 문을 닫고 살아도 별 큰 탈이 없게끔 다니게 했던 거고 진짜 제자 같았으면 벌을 내려도 큰 벌을 내렸겠죠. 오늘은 어쨌든 여기 그래도 이름 짓고 허주어 신이 들었다면 다 물려내고 네. 이 터에서도 이 도당에서 땡겼을 땐 터신이 있겠지. 그래서 터에 이사와서는 한번 먹이기라도 하지. 그런 것도 없이 신당만 딱 숨겨놓고 굿이라고 네가 해봤냐 뭐 했냐. 그 전에는 참 했는 편인데 힘드니까 살려고 했는데 신당 모시고부터는 아이고 고집 세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른다. 조상 대접을 할 줄 아나. 굿이라는 지가 신인데 엄마가 신당을 차리기 전에는 점도 보고 뭐 조상이 어떻다 하면 풀어도 보고 방울 안 흔들었다 뿐이지 뭐냐 그게. 그래서 신명에서는 좀 많이 섭섭했다. 20년 동안 굿 한 번 안 한 여자다. 제자가 무슨 제자가 그런 제자가 있노. 아이고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진짜 신에서는 그렇게 섭섭하시다. 그러니 여기는 잠시 조상들이 왕래했을 뿐이지 신이 안 계셨으니 엄마 몸주로 왕래를 했고 돈 벌어주는 신명 엄마 몸주 대감해서 대신해서 업으로 바깥으로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다. 그러니 여기는 필요가 없는 공간은 분명히 맞으니 오늘은 잘 태송을 하고 어떤 분이 이때까지 도와주셨는지 찾으러 갑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날 GS가 자, 김치 조자 김당이라 표적하고 있던 분들 다 피자게 썩 물러가라. 이때까지 그래 도둑 신 한다고 욕받다. 어릴 때부터 고집은 세고 총기는 총명하나 내가 사주에 명땜을 한다고 이꼴저꼴 다 겪고 살아라 했다.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줄을 안고 태어났으니 백시집에 시집을 갈 때 남자 하나만 보고 갔지 뭐 보고 갔나? 잘생긴 거 좋아하는가 보네. 아저씨 인물이 보통이 아니네. 그러니 말 잘하고 인물 자랑하고 말세 자랑하던 백시 집안에 거울만 보고 시집을 가고 보니 자식은 났으나 이거는 아니다 싶지. 그래도 어떡하냐 돌아갈 수도 없고 살아야지요. 안 살라 하니 또 자식을 주고 안 살라 하니 또 자식을 주니 맞아. 어떻게 손만 잡으면 자식이 생기냐. 이 백시 가정도 조상바람 신바람에 부정이 있고 살이 걸리지. 어쨌든 부부 인연은 그게 잠시 끊어졌다 해도 철륜이 끊기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어떻게 살다 보니 그래 신바람이다 신을 안 모셔서 그렇다 얘기를 들으니 신을 모시긴 하였으나 어느 세월이 20년이 지나도 신이 오는지 가는지 어떤 분이 계신지 모르고 열심히만 살았다. 네네.
아파도 참고 네. 자식을 키워야 되니까 또 참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가족 명당에 이장성 드릴 적에 그래 태송구실을 하기에는 태송구시지만 태송을 할 때도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어떤 신이 계셔서 이때까지 살게끔 했는지 어떤 조상이 와서 어떤 바람을 넣었는지 네. 아이들 사주팔자가 어땠길래 엄마가 네.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네. 오늘을 한번 밝혀보는 날이다 네. 그러니 이정성 들지 어찌 부정양정이 없겠느냐 윤씨제자 신장이 몰력으로 장군님의 슬픔으로 천부정 만부정 난단치 걷어다가 네. 앞으로 살아갈 길 열어달라는 정성이 분명하다 네. 그러니 차례차례 한번 모시러 가봅시다 백시집 대주여 아휴 뭐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도망갔나 아니고 지금 네가 내가 죽었다 해서 눈물 한 방울 다 흘리는데 근데 왜 살아생전에 그렇게까지 힘들겠냐고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네 잘났잖아 다 네가 옳다며 남자를 보기를 개똥나벌로 아는데 내가 이 산문고에 걸리고 예. 이래 묶여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네 뭔데 니는 그걸 쓰고 있어요. 머리는 첫날만 날 아프고 나는 나가서 내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니는 그러면 안 되지. 내 돈 못 번다고 니 지금 내 무시하고 살았잖아. 아이고 동네 사람들요. 남자가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는 거지. 한잔 먹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잔 보다 보니 이 여자도 항일 힐끔하면 쳐다볼 수도 있는 거지. 그때는 너무 힘들고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마음을 내 마음에다 맞추려고 그랬다는 거. 네 원하는 대로 안 하며. 어쨌든 니는 다 마음에 안 들잖아. 나는 그게 네가 왜 못 산다 했는지 아직도 궁금해서 왔다. 네가 못하는 게 뭐 있노? 그랬을 거예요. 밥을 못하나 내 아픈 데를 안 긁어주나 네하고 살았을 때가 제일 좋았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뒷바라질 나름 고기 좋아하면 고기 해주고 그렇지. 솜씨가 없네. 이 손끝에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근데 죽고 나서 찾아오고 난 이래가 있다. 뭔지 난 신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거 믿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맞아요. 개똥나벌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던 내가 죽고 나서는 내가 여기다 맴돈다 네 머리는 맨날 터질 것 같고 눈알은 빠질 것 같고 네네. 남자가 덩치만 하면 됐고 인물 이만하면 됐고 그래서 좋아서 나 좋다는 거 다 내팽개치고 뭘 엉뚱하게 네가 나한테 온 길이 엉뚱한 길이라고 너는 나한테 시집 온 거야 이때까지 나랑 살 때부터 현재까지 너는 나를 원망하고 있잖아 아이고 오빠 하면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내가 좀 잘생겼습니다 아주 거기에 네. 꽂혔어요 키도 좋고 네. 그래가 죽고 나서 혼이라도 왕래를 니한테 해보이 그래 일을 다 차려놓고 모셔놓고 네. 내가 진짜 기가 차고 아 저럴라고 갔구나 니한테 확인 한번 물어보려고 왔다 저도 먹은 마음이 아니라 얼떨결에 그렇게 됐어요 저도 하고 후회했고 그런 걸 알며 내가 죽었으면 네가 내 풀어주기를 했나 옷이라 버려줬나 나는 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아버지 아닙니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말 좀 해봐라 난 다른 건 다 모르겠다 어떻게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딨노 내가 살아서 진짜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탁 죽고 나서 없다 하고 제사도 안 지내노 따지러 왔다네 할 말 있나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놓고 어머니라고 네가 이때까지 다 키우고 먹이고 했다고 지금 아들한테는 네 성모 말이야, 아니. 잘못했으니 살려주세요. 자식들 그저 다 부살피. 뭘? 내 새끼다. 네. 살아생전에 아빠가 애들한테 정을 안 준 건 사실이잖아요. 정을 안 줬잖아요, 정을. 밖으로만 돌고. 알지? 네. 근데 내 없이 질 안 나. 그렇진 않지만. 근데 네가 중간에서 첫 신을 그래 하니까 그런 거 아이가? 내 자사 지낼끼가 안 지낼끼가? 일러주세요, 지낼 테니까. 자손들 돌봐주세요, 지낼게요. 네. 애비를 잊고 사는데 지나 애비 대접 받고 니나 애비 대접 받을 것 같나 내가 후손돌이 못하여 조상볼 면목 없고 새끼한테 못하여 그래 밥 얻은 물 지도 안 했지 그래서 미안하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했고 이해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내 새끼니 너무 보고 싶었고 안 그래 나는 상문에 걸리고 니네 이렇게 오색고에 매이고 또 옷을 한번 매서 네 살아온 걸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네 혼자 두 몫이 다
해가지고 사는 거 보니 다 내 죄다 싶어서 미안해서 왔다. 죄송해요. 이런 거 다 쓰고 있어. 머린들 안 아프나니 내가 뭐 뺏겨줄 건 아니지만 내가 좋은 데 가야 새끼가 풀리고. 그래, 내 제사 좀 지내라. 네네. 아니야. 네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이렇게 상문고에 부장을 치자니 상문부장이 제일 많이 들고 앞을 막는 격이다. 네. 오늘날 이렇게 한 번 더 풀고 갑시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 말 한마디 못하고 나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누나 찾아. 어디 아파서 간질도 몰라 지금도 다. 내가 내 좀 풀어줬어. 내 좀 풀어줬어. 이렇게. 아이고. 어쩌다. 내 사랑하는. 내 누님아. 얼마나 착하고 나한테 잘했는데 말 한마디도. 우리 누나 말고는 무슨 마음이 기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누나 마음 같고 누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그 똑똑한 동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 아유 말이야. 내가 내 몸은 안 아끼고 살았다. 내가 아파도 그냥 그리려니 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표현도 안 하고. 내가 그냥 참고 살았지.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걸렸어. 이래 고에 묶여서 누나 이 못인데 내가 많이 따라왔다. 그래서 혹시 누나가 아플까봐. 네, 아이고 누나 쓰러질까봐. 나도 가고 나서 동생 말없이 가고 나서 진짜 얼마나 소리내 우리 그렇게 소리내서 울어본 적은 처음. 남들 들을까봐 입을 덮어쓰고 울어서 소리내서 그 착한 그 말이라도 했으면은 좀 성질이라도 부렸으면은. 내가 좋은 거 한번 입어. 진짜 구두쇠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쓸 땐 쓰지. 네. 나한테 안 쓰는 거지. 그렇지. 자기 자신한테 쓸 줄 모르고. 올케도 한 성질 하니까 말도 못하고 술 한 번. 술기 좋아라 쓰고. 근데 내가 이러기 전에 아픈 것도 있었는데 상가집을 갔다 왔는갑다. 갔다 왔어. 상문 주당에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며칠 안 돼서 죽었어. 맞아, 그랬어. 거기서 누나 네 모시고 있는 거기에 줄줄이 앉아 있는 게 니는 안 비지? 모르지. 그거 와 시시하고 삼어. 와 다 형제들한테도 시시하노. 다 누나 네 그래 한 거 아무도 모른다. 근데 죽고 난 누나 집까지 있더라고. 그게 난 더 충격이다. 그러다가 누나 니 잘못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하려고. 저 누가 다 정리하려고. 그렇게 말해. 머리 무거웠어 나도. 내가 청춘이 아직 다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맞아. 그래서 누나 니가 어떤 날 또 밉더라. 그만히 걱정을 하고. 맞아. 가보니까 뭐를 모시고 있는데. 그거 알면 내 좀 해주지. 내 좀 해주지. 아이고 이럴 줄 알았냐고. 누가 나도 몰랐지 그럴 줄을. 이럴 줄 알았냐고. 다 지나고 보니까 이런 거지. 내가 누나 니한테 꿈 얘기도 하고 그래 다 엄마한테 말해. 해도 누나한테는 말했잖아. 가끔씩 전화했어 했어. 맞아. 근데 이럴 줄 알았냐고. 몰랐지 나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리할 줄을 몰랐지 나도. 정신같이 다 시시하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여 얼마나 그랬으면 저래 살까 싶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모셨을까 저도. 그래 내가 이래 온 거는 불쌍도 하고 나도 한편으로는 누나 네가 이런 걸 알면 내 좀 풀어주지. 원망도 되고 행여나 누나가 또 잘못될까 싶어서 오늘은 내가 풀고 가자고. 풀어주니까 가고. 고맙다고. 좋은 데 가고 왔어.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너무너무 나도 못하지 않고. 누나도 똑바로 해가지고 사람같이 살아. 네, 이제 그럴라고. 마음에 진짜 그럴라고. 이제 그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오늘은 끝나주고. 그래서 상문에 걸려있던 거 다 신당이라 이름을 짓고 있어도 거기에 상문에 다 갇혀있던 거 오늘 썩 풀고 간다.
아이고, 나는 이 동네에서도 오고 저 동네에서도 네가 다니는 동네마다 따라오고. 외증조 할머니, 외할머니도 물도 놓고 이렇게 빌던 할머니고 대대로 볼살을 많이 했던 집이야. 맞아요. 양쪽다. 예, 예, 예. 그래서 예조부리에서 왔다. 예. 백씨하고 못 살게 한 것도 내고. 응? 살지 마라, 살지 마라. 가자, 가자. 그래, 살지 마라. 꿈에 손몽주 좀 내고. 응? 내가 주인공이다, 여기에. 예. 그래, 나는 이걸 이고. 이하고 좀 해볼라이. 내가 저만 안 보게 한 것다이다. 내가 그래도 네. 손이 오면 다 어떻게 했다 꿈에 벌써 다 주고. 네네. 아이고 저 외가에도 제사를 지낸다 있다가 안 지낸다 있다가 자손들이 지금 마음대로 다 하고 사는데. 아이고 머리 아파라. 이걸 이고 다니니까 내가 뒤따라 다니면서 환자 보면 저 집 조사 다 하고 앉아서 술판에서 내가 전판 아이가 술판이 전판이지. 공짜죠. 술만 한 잔 줘봐라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셨구나. 님 오늘 니캉 내캉 죽게 생겼다. 니도 죽게 생겼고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죽게 생겼다. 살려주세요. 가지고. 난 그건 모르겠고 나를 이래 숨 가놓고 도둑점 치고 니 때문에 나도 지금은 이 꼴이 됐고. 아이고 절대 한 잔부터 신받아서 술이 안 한다. 아이고 들어보냐. 어머 얼떨결에 마음이 시끄럽다. 세월이 20년이다. 아이고 신당 차리고 뭐 구신을 한번 하고 떡이나 한번 먹고 갈라 했더니 한 번도 안 차려주고. 니는 이런 병이 생겼거니 보험 들어라. 내 보험 안 넣은 줄 아나. 아 술 한잔 먹고 점쳐가지고 내 보험도 많이 엮어줬다. 아이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욕을 쓰고 있어. 머리가 아프게 한잔 보면 머리가 안 아프거든. 눈이 안 비어서 한잔 모아야 되고. 맞아요. 오늘은 나는 아이고 내 좀 이렇게 가게 해줘 있어. 이봐라 니도 힘들지. 이런 제자가 어딨노. 온갖 벌레가 이마에 다 썩어 있어. 나빠져가 있어. 치워버렸어. 어? 아이고 맞습니다. 밖에 나갔으면 경험 엄청 따지고 체면 따지지. 네.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지. 야 뻑하면 모른단다. 집 울려면 무조건 모른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래 오이 네. 김씨집 할매도 기가 차고 예. 백씨집 할매도 기가 차서 예. 내가 오늘 총대 메고 조지로 왔지. 그래 제가 했던 걸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고 웃음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러고 살았구나 싶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오늘 아이고 동네 아이고 그렇게 비밀을 하더니 와 나갈 때는 소문 내고 안 오. 어차피 번사판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숨겨서도 이상 숨겨서 되질 않을 것 같아. 넘세 싫었다. 20년을 숨겨가 해놓고 지금 나갈 때 소문 다 내고 그러고 손님 넣어주면 네 손님 안 받다 소리 못하지. 네. 손님 넣어준다 비달라니까. 진짜 신이 위에서는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를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지 사는 게 힘들다는데 우린 더 힘들었다고. 김씨 가정이 이렇게 하면서 산에 예. 공을 많이 들이던 집입니다. 예, 맞습니다. 산에 맞아요. 그래서 산 신부를 우리가 모시라고 산신 칠성에 다 꺾어져서 지금 이런 거 오늘은 다 닦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아이고 손녀야 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응?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정에 다 걸리고 칠성이 바람에 놀고 신당이라 이름 짓고 있는 곳에 앉아 있던 거 썩 꺼져 가신다. 내 이놈 네 이놈 내가 백시가정 예. 대감 할아버지다. 예. 백시가정 본처 본향의 길문 열어. 이 도당 부근의 길문 열어. 예. 아이들 명대감 내가 되고 복대감 내가 되고 가정의 성주대감 내가 되고 이때까지 니 혼자 돈 버는 것 같더냐. 우리는 업으로 위하고 대대손손 그게 부르단지라 하잖아. 업양으로 성주를 위하고 예. 조왕을 위하고 조상을 위하고. 그래서 백시가정 옛날에는 중국줄 내려 내려오면서 이북줄로 사시나 대감으로 돈대감으로 내려왔던 집이다. 그러니 이 천산에 길이 났는지
땅을 팔면서 뭐 돈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하면서 혈기가 꺾이니 남자들이 그때부터 이 산바람으로 정신이 나가든가 단명이 되든가 가정마다 네. 이혼하고 올바른 가정 하나도 없다. 네. 아니냐? 너도 큰아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애미 앞에 아들 하나씩 안 보냈냐 우리 집안이? 안 보냈냐? 맞습니다. 니도 네 앞에 한번 보내봐라. 아휴 살려주세요. 그걸 막자고 신을 왔던만아 뭘 했냐 그러잖아. 신당을 차려놓고 너무 싫어서 도둑신당처럼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내가 하지 말라고 그만큼 바람을 놓고 똑바로 길을 찾아라 해도 어떻게 니 고집대로 하냐. 왜 죽을 때 되니까 오냐. 죽을 때 오니까 나를 찾냐. 알려주십시오. 오늘날에 들었으니 예.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이다. 그렇죠. 이 백씨가 저 올해 자칫 잘못하면 아우스의 수창이 아들 자손 둘 중에 하나는 살맞을 일이 생긴다. 그거 한번 막자고 신은 급했다. 네가 신당을 평생을 모시고서 관심 없다. 그래 조상마술을 먹었겠냐. 나도 먹었다. 갈증이 난다. 계속 갈증이 나. 속이 탄다. 속이 안 타느냐 제자야. 탔지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내도 술 먹었다고. 네. 그걸 알아라고 니한테 줬고. 네. 조상도 와서 먹지만 원조정은 내가. 손부야. 네. 대주하고는 떨어져 살아. 저 새끼들만큼 지키라고. 아이고. 돈으로 명사라고. 땜덤 해봤다. 네. 저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뭐를 해볼까 이런 마음도 먹고 별맘을 다 먹는 그러니까 네. 올해는 네. 잘못하면 돈으로 다 땜했다고. 네. 아무 뭘 해도 안 되게끔 다 막아놨다 내가. 네. 그러니 네 사람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애들께 눈물바람 하루도 눈물 없이 못 살 만큼 저 새끼들 안 버리고 네가 안 간 것만 해도 고마워서 이 창을 하나 들고 지켰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천번도 잘하고 만번도 잘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저기 있는 정리를 하는 신당이라 지어놨던 거는 다 정리를 하는 날이고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네가 나를 다시 찾을 일이 생기니 이만큼 밀어놓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러신다. 엄마야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당만 없는 것 뿐이지. 네네.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이거는 후자 문제야. 맞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 제자 오장복 6천마디 먹힌 거 조금이라 닦아놓고 네. 갈 터이니 후자에 다시 보셨구나. 네네. 이렇게 일러놓고 상담실에 찾아가라. 자 오늘날의 백씨가정 김씨명당 태송이라 해도 태송이 아니다. 맞습니다. 뭐 모셔야 태송을 하지. 뭐 제대로 모셨어야 제대로 태송을 하든가 뭐 상천을 하든가 누가 지켰는지 한번 찾아보고 네. 어느 가정에서 어느 뿌리로 뭘 하자고 이렇게 지켜오셨는지 네. 오늘 판단을 내고 네. 엄마도 건강해야 되고 아이들도 앞으로 네. 길을 열어가야 되잖아. 네. 그래 그 자손 밑에 또 자손들이 지금 3대가 같이 있잖아. 네. 손자까지 네. 이 자손들이 살아갈지를 누가 정하시는지 네. 못다산부가 못다산 명은 자손에게 넘겨주시라고 우리 백씨가 좀 단명인 거 좀 끊어보고 네. 대대손손 네. 명줄라고 공줄라고 누가 오시는지 차례차례 한번 모시러 갑시다. 네 이놈 죽으려고 왔냐 살려고 왔냐. 살려고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이놈 왜 이렇게 모셔놓고 신당이라 모셔놓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없나 없다 생각하고 살지 않았느냐. 네 잘못했습니다. 왜 하도 신명에서 못 알아먹으니 예. 자손들을 통해서 눈에 보여주고 왜 모셔놓고 살려주십시오. 돈 벌어주니 신이 없다 생각하느냐. 그 신당에는 신이 없고 하늘에는 신이 없고 땅에는 신이 없냐. 그래 1년간 말아줄까 2년간 말아줄까 20년을 기다렸다. 한 잔 술에 귀신노름 다 했냐. 새끼가 죽어 나자빠 저도 모를 것이다. 이거 한번 막자고 신은 바빴다. 고비고비 넘어오면서 돈으로 땜 다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뭐 명나갈 일. 자손들은 저만큼 컸기 때문에 한 가정을 다 이렇게 사니까 네가 더 네 품에서 다 키우기가 힘들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후환이 들까? 왜? 또 지나고 난 다음 사고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운전하기 싫다는 게 이러려고 그랬나 싶을까 봐. 그래서 이 인연도 내가 잡고 이제 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쩐지. 그래서 이것도 외면하고 저것도 외면하게도 만들었다. 네. 맞아요. 오늘날에 이렇게 살 수가 걸려오니 오늘은 낱낱이 닦아주고 첫째든 이 정성을 하고 이 굿을 이 정성을 드린 후에는 첫째는 사고게끔 지켜는 주자. 네네. 내가 이름이라도 짓고 가고 네. 닦아는 갈 터이니 네. 그리 알아 정작 가라 된다. 네. 가자. 내가 거기서 진치고 살은 지가 언젠데. 그러면서 최근에 3년, 5년 사이에 성문이 나면서 내가 자리 다 잡았다. 그 신이 있는 내가 신이 사자신. 늘 키려고 내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때까지 숨어들고 또 숨고 또 숨고 네 굿하지 말라고 내가 다 그랬다. 나오세요. 왜? 내 오늘 내카 나랑 한판 떠야지. 응? 갈 거야, 갈 거야. 가야 돼. 자, 오늘이면 갈려나, 내일이면 갈려나. 삼는 날은 가는 날이다. 내가 바람을 이렇게 일으킬 때는 집구석을 쳐도 오지를 않아요. 지배를 안 와. 그래서 이렇게 이 집안 터에 벌써 사자가 이렇게 왕래를 할 일이 생기니 사람이 죽고 살 문제, 급사를 맞을 일이 있어서 급하게 이렇게 태송을 하게 됐다. 일러놓고 오늘 썩 물러가신다. 오늘 사례자는 이제 신을 모신 지 한 20년 됐는데 이제 어떤 무당의 의식을 계속 하고 살았던 게 아니고 모시고만 살았던 제자인데 태송을 해야 될지 계속 모셔야 될지 의뢰를 한 사례자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와보니까 무당을 하자고 한 신명이 안 계시니까 이분은 태송을 하는 게 맞아서 오늘 태송굿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당에서 불상을 신의 눈이라고 다 가렸는데 나가실 때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눈을 가리고 그 신당 안에 모든 기물이나 불상은 태우거나 소멸을 할 겁니다. 재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가 앉았던 내 물건인지 귀신의 물건인지 정말 신이 앉았다면 신의 영역이 있겠지만 조상들이나 어주들이 한 번씩 왕래를 했던 물건이라서 다 소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사례자가 신을 모시긴 했었어도 얼마나 간절하고 힘이 들었으며 순간 의지하고 싶은 것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조상이나 이분들이 명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명을 많이 빌어야 되는 집이 분명하다 보니 의지를 하고 살았는 것 같은데 이 신당이 있다 해서 신이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자기를 이때까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주신 분명히 백시가장 조상 신이 계시고 천신이 다 도왔던 거고 본인의 몸주도 그런 신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분들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게 자손도 다 키웠으니까 자기 생활을 좀 더 즐기면서 사시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이렇게
봤지만은 제가 직접 해보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속을 다 들킨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 담아놨던 거를 다 털고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후련하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담아놓고 신명을 모셔놓고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담아놨던 혼자 감춰놨던 것을 다 들춰내고 보니까 다 들킨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속도 후련하고 이제 한시름 놓은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후에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널 찜찜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뒷정리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 뒷정리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뒷정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